벙커원 특강. 예. 두 개 설명했는데 전반전이 가버렸네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이 그래프에 모두 적어 넣으신 거 계시죠? 계속 이 숫자 계산하는 게 많이 헷갈리시죠? 한 번 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내 생일을 더하고 뭐 생일이 뭐 12월 12일 뭐 12월 뭐 29일이다 그래서 뭐 더했어요. 그런 다음에 2014년을 뭐 더했는데 다 더했더니 어찌어찌해서 40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해의 연도 카드는 4번이에요. 4 더하기 0. 자, 근데 다 더했느니 38이 나왔다. 그러면 11이에요. 여기서 다시 더해서 2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연도 카드는 한 자리 숫자리로 가지 않고 두 자리 숫자까지 쓰는데 21까지만 쓰시면 되시는 거죠. 다 더했더니 23이 나오면 여기에서 뭐 21을 빼시는 게 아니고 그냥 2 더하기 3. 근데 22는 무조건 4가 아니고 0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4번이 나오려면 40번이나 그렇게 해야 4번이 나오실 수 있겠죠. 예. 아니면 31? 31이어도 4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혹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하신 거 계산. 이게 이상하게 헷갈리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9가지의 유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자리 숫자 그것도 21까지만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헷갈리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예? 21은? 22? 22는 0. 21은 21. 21번 카드가 있어요. 예, 맨 마지막에 배울 21은 21. 또? 18? 2에? 28? 28이면 10. 예, 또? 여기에 보면은 22가 맨 위에 돼 있죠. 예. 뭐 0이 아래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0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예. 근데 맨 처음에 제가 1번부터 얘기 드렸지 0번부터 얘기 드리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에 20이라고 맨 마지막 숫자 21하고 0을 같이 한꺼번에 얘기 드리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케어. 아까 이거 직전에 질문하셨던 분이 자기는 17세에 케어가 나왔었는데 이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괜찮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공부로서 나를 돌본 것뿐이에요. 공부라는 재미에 빠진 거죠. 돌본다라는 건 희생이나 막 헌신, 고통 이런 게 아니에요. 즐거워야 돼요. 그게 케어예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 케어가 아니에요. 그냥 개 노가다. 수고예요. 수고. 고생. 즐거운 게 케어예요. 그래서 이 엠프레스 이 여자는 매우 아름답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있어요. 잠옷바람으로. 이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배가 살짝 나왔죠. 옷을 펑퍼짐하게 입었을 땐 여자가 배가 나왔을 때예요. 배가 들어갔는데 그런 옷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편안한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자기 몸을 돌본다라는 거고 편안한 옷차림도 자기 자신을 상당히 해방시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여자의 주변 경관을 보면 너무 다 여유자적해요. 앞에는 뭐
밀가보리가 자라고 있고 뒤에는 물도 흐르고 숲속도 있고 과실류도 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고생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케어이냐면 대지의 여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안에는 병로 승로병사도 있고 또 추악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자연 안에는 수많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케어하는 게 대지의 여신이고 모성성이거든요. 아이가 밉다고 버리는 건 모성성은 아니겠죠. 단 하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바로 케어의 시작이고 모성성의 시작이라고 이 3번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무엇을 대상으로 돌보고 있는지 나는 현재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관심이 인터레스팅이 아니에요. 그건 흥미에서 끝나요. 관심은 케어리스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은 I care of you. I care about you. 그러면은 사랑합니다에 가까워요. 사랑하는데 즐거운 마음이 많겠죠. 그러니까 나는 널 돌봐. 이런 이상한 구글스러운 그런 무슨 영어 자막 미드 같은 거 아무렇게나 그런 영어잖아요. 나는 너를 케어한다라는 거 관심과 배려와 사랑과 애정으로 너를 돌본다는 거거든요. 애정과 사랑과 즐거움이 없으면 돌봐지지가 않는 거죠. 즉 나는 현재 무엇에 케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동력에 의해서 돌보고 있는가. 그래서 17세에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감으로써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공부를 했어 나갔던 여러 프로세스와 방식이 살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얻는 방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좋은 스승을 찾아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좋은 책을 구하는 걸 내 프로세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벼락치기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썼던 그 방식 탐구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육성시키는 그 케어 스스로를 케어하는 거 그 방식이 한번 패턴이 딱 되면 평생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케어할 때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어에는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케어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사람일 확률은 높겠죠. 근데 3번 그 솔카드 얘기할 때 제가 매일 여자분들 얘기할 때 평강공주 얘기를 많이 해요. 쓸데없는 남자한테 진짜 많은 에너지를 처발르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케어가 강해서예요. 애정이 생기면 그 즐거움에 의해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별로인 사람한테 뭐 저렇게 헌신적이지? 아니에요. 지들은 좋아서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17세에 공부하셨는데 성적이 안 나온 분 야야 그렇게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본인은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봐도 17세는 아닌데 20세도 아닌 듯한데 상당히 그게 기억에 남은 거죠. 나를 최초로 사랑한 방식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재 무엇에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는지 그 질문을 매 이 해에 하시면서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역할이 왜 중요해지냐면요. 케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케어하느냐거든요. 그냥 돌본다가 역할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로서 돌보는 거예요. 돌본다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게 뭐 나이팅게일 그리고 무슨 어머니 누구나 다 이런 훌륭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좀 모성적인 것도 없고 애들 싫어하고 그러면 애들 못 볼 걸까요? 저 애들이 되게 좋아요. 전 너무 싫어하는데. 이 애들이 저만 보면 미쳐요. 누나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저희 집에 오면 장난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애들을 돌보는데 비슷한 수준에서 돌봐요. 결국엔 싸워요. 정말 애들하고 똑같을 정도로 싸워요. 그리고 헤어질 때 화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꼬바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나 연락처 줘. 우리 엄마 연락처 줄게.
전화번호를 따요. 그래서 또 못내긴 척하고 걔네 엄마 연락처를 받습니다. 지 핸드폰도 없는 놈들이야.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결국은 제 방식대로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어린 애기들은 감당이 안 돼요. 애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굴려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수준인데 좀 커서 제 정신 연령과 비슷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투적으로 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또 넘어가 버리면 버거워요. 즉 본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셋만 모이면 내 역할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메뉴를 선정할 때 제일 확연하게 나옵니다. 난 오늘 짬뽕 먹을래. 짬뽕? 난 오늘 짜장이 먹고 싶은데 하지만 짬뽕 먹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케어하고 있나요? 양보하는 방식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있죠. 하나는 난 입맛 없어. 왜 안 먹을래? 어떤 관계 설정을 하죠? 자기 식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짬뽕 좋아하는 눈치 봅니다. 얘도 먹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연대시키고 어떻게든 중국집에 가서 모든 면이라도 처먹고 나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의 역할은 자기가 그렇게 설정한 거죠. 짬뽕과 안 먹겠다가 싸울 때 아주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나 저렇게 고집 센 애들하고 못 지내겠어 그러시는데 그 역할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역할에 쓰는 것뿐이에요. 그걸 고민하시기보다는 내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를 얘네들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됐다 니네들 케어하고 있다라는 걸 생색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케어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죠. 아씨 왜?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엄마가 너 때문에 뭐 청춘을 날렸다고 막 참나 안 날렸어도 됐는데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만약에 너를 키우면서 내가 너무 즐거웠다 고생스러워더라 하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역할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희생했다 헌신했다 그 원망하는 것보다는 즐거울 때 생색내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생색낼 수 없고 즐겁지 않으면 그 역할은 좋은 역할은 아닌 거예요. 또는 그걸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면 지금 내 역할의 이 케어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3번 해에 들어왔을 때 해주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임신이 잘 됩니다. 혹시 현재 3번이 들어오신 분 2014년 없을 거예요. 중세 때쯤 많으셨어요. 이제 패스트로 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근데 뒤에 가면 임신 잘 된 시기 또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19이신 분들 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딸 낳는 거 잘 들어오는 때 있는데 그런 잔재미는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언가 내가 케어하려면 자본이 많아야 돼요. 근데 자본이 돈이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케어하면 늘 얘기하죠. 호구라고. 자본이 없어지면 더 이상 내 역할은 없어져요. 더 그지를 만난다고 생각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공 헷갈리시면 안 되고 성장이 뭔가 뭐 물질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장은 뭐냐면 케어에서 제일 큰 성장, 스스로 즐길 줄 아는 힘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 태교를 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신다든지 뭐 아이의 뭐 사진을 찍어서 모으신다든지 애를 힘들지만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머니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즐거우려고. 안 그럼 너무 힘드니까. 뭐 이벤트를 하고 뭐 돌잔치를 하고 뭘 하고 뭐 지루할 틈이 없이 돌아가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무언가 케어할 때는 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고 내가 그 성장이 필요한 요소들은 나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3번인 해에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케어의 핵심은 헌신과 배려와 이런 게 아니고
즐거움이라는 거, 그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나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꼭 찾으시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고 돌보고 있는지를 꼭 질문하시기를 바래요.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바로 그 해에 스스로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빌트라고 했어요. 무언가를 쌓다, 만들다. 혹시 올해 4번이신 분? 어, 없어요? 이렇게 건설적인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왔단 말이에요? 자, 빌트. 우리가 무언가 건물을 짓다, 무언가를 만들다, 짓다, 재립하다, 이 만들다에 들어가는데 이때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는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쌓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쌓는지 모르고 하시면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 그날 하루를 다르게 해요. 전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를 정말 너무너무 두근두근해요. 시간이 가는 게 점심, 저녁, 야식, 회식, 술 막 이러면서 잠자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가장 퀄리티 있고 양 적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초집중해요. 붕어빵을 막 먹어도 배부터 갈라 먹고, 밀가루부터 씹어 먹으면 단팥까지 너무 머니까 그러면은 핵심부터 먹는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 그 하루를 정하고 인생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 빌트 4라고 하는 건 초석을 쌓는 단계예요. 1, 2, 3은 기초예요. 무엇을 배웠냐면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걸 1번에서 배웠고,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 배웠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즐겁게 케어하는지를 배운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쌓기 시작하는 게 4번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무언가? 돈을 벌고 싶어요. 어, 좋아요. 얼마나 벌고 싶어요? 많이? 이건 목표가 아니죠. 자, 부동산, 재화, 그리고 뭐 주식, 채권, 뭐 아니면 뭐 보석류, 아니면 다른 자산 해가지고 다 여기다가 써보세요. 아무도 못 써요. 그 정도로 쭉쭉쭉쭉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목표 달성해요. 여러분들도 재물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서 얼마나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 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현재 자산 관리까지? 그런 분도 근데 한 분 봤어요. 자수성가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돈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목표란 걸 늘 이루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을 만져봤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천만 원을 받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천만 원을 직접 만져 그럼 은행원이 돈을 많이 버냐?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이걸 써본 감이 있어야 이게 돈이 붙는 거거든요. 쓰던 가락이 있다라고 하죠. 돈 많이 못 써본 사람은 못 써요. 그것도 쓴 애들이나 쓸지. 저도 얼마 전에 술 먹고 무슨 여자애들 몇 명이서 맥주를 마셨는데 뭐 20몇 마리나 막 그러는데 쓰던 가락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써봤으니까. 그리고 모으는 사람도 모아본 경험이 있어야 모으는 거거든요. 재물은 아주 돈을 좋아해요. 돈은 돈을 좋아해요. 지들끼리 붙어있는 걸 좋아해요. 떨어뜨려 놓으면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빨리 다른 돈 있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4번이 나올 땐 전 늘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빌트를 하기 위한 포석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물운이 높이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둔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둔턱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제방처럼 높이 쌓는 거 알지만 살짝 턱이 생기는 거 있죠? 이 정도는 있어야 재물이 훅 하고 지나가도 여기 조금 남아요. 네? 과속방지턱, 둔턱. 자, 그 전에 우리 준비하듯이 좀 멈추죠? 돈도 거기선 약간 슬로우해져요. 그럴 때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둔턱이 높으면 안 지나가요. 돈은 나가고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이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이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쪽으로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고 계속 나가는데 너무 제방이 높으면 돈이 이 안에서 계속 쌓여서 나가질 않기 때문에
이 제방만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데 잠바떼기 있고 그러고 살 거예요. 동네 쓰레기 줍고. 저희 동네에도 온 집안에 쓰레기 갖다 놓는 할아버지 있는데 대저택에서 살아요. 근데 그 안은 다 쓰레기예요. 돈 되게 많대요. 제방이 너무 쓰레기 부자이기도 하면서 그 집이 호가 뭐 몇십억이에요. 근데 제방만 높은 것뿐이죠. 돈이 순환이 되지 않는. 늘 이렇게 아껴 쓰시고 계속 그렇게 아껴 쓰셔야죠. 근데 이게 낮으면은 뭐 떵떵거리고 살죠. 남의 돈으로. 저처럼 마이너스 통장으로 떵떵거리고 술 마시고 살고 하는데 어쨌든 둔턱을 쌓으면 잠깐 돈이 와서 슬로우해지면서 머무르거든요. 얘를 머물면 고인 거를 또 둔턱을 쌓고 여러 이 방지를 만들어 놓을 때 돈이 잘 들어가서 나갈 건 나가고 쌓일 건 쌓여야 돼요.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뭐죠? 펌프? 기억이 안 나네. 그걸 뭐라고 하죠? 오빠 아시잖아요. 그 시대폰 아니세요? 이걸 뭐 펌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거 물 펌프 맞나? 예, 펌프 맞죠. 거기에서 물 나오게 하려면 한 바가지 붙죠.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4번이에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로 마중물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10억 벌기라는 열풍이 있었어요. 뭐 타워 팰리스 입성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래요. 입성을 했는데 관리비 어쩔 거냐고요. 그 집 청소하다가 허리 부러져요. 10억이 있으면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10억만 있으면 이자 받아서 찬찬히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을 지키려면 외부에 30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 4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어요. 30억이 있어야 10억을 지켜줘요. 근데 딸랑 10억만 있으면 산산이 조각이 나요. 그리고 옥작판을 팔게 돼요. 4단계에 들어가시게 되고. 타워팰리스에 입성하면 뭐합니까? 컬처가 없는데.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돈은 너무 많은데 한 번도 가정부를 써본 일이 없어서 못 쓰면 못 써요. 그 큰 집을 매일 쓸고 닦아야 돼요. 성에 갇힌 거죠. 아니면 이상한 방향으로 돈이 나가거나 즉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둔턱을 마련하는 거 그 기반에 마중물까지를 목표로 하시는 게 현실적인 목표지 10억 벌어야지 뭐 아파트 얼마짜리 사야지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우셨을 때는 4번은 사기꾼이 되거나 사기를 당할 확률이 제일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은 무엇인지 근데 이 자산이 물질적인 자산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어디까지 한도치에 벌 수 있는지 나의 기반은 뭔지 뭐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뭐 스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기반이죠. 내가 나가서 자산을 쌓아올 수 있게 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아이러니예요. 많이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악처가 있어도 자산이고 기반이에요. 어쨌든 버니까. 그리고 훌륭하다고 고생하셨다고 하는 아내가 있어도 또 그 마음에 동기가 보여서 뭐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 진정한 자산이 무엇이고 내 진정한 기반이 무엇인지 알 때 내 강점과 양점을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란 건 뭐냐면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만 남으셨어요. 근데 그 목표를 꼭 달성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가 않은 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뭐 연봉 요즘 뭐 얼마를 받나? 연봉제로 안 살아봐서 뭐 연봉 뭐 한 4천을 받는다. 3천을 받는다. 2천을 받는다 하면은 그게 내가 자산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버짓이에요. 이게 내 기반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려면 내 자산이 현재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올 수 있는 자산과 기반은 뭘까? 그런 것들을 면면히 따져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 욕심이고요. 이 월급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돈을 잘 쪼개서 제대로 쓰는 게 더 좋은 자산이고 기반이실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자산이 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나한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저희 조카가 이제 서른 직전이니까 29인데 어, 뭐 이렇게 잘 사는 집에는 아닌데 아무튼 못 사는 그 크진 않았어요. 근데 직장을 들어가고 너무 옷 사 입고 데이트하고 돈을 막 완전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어 이모 나 차 샀어 이래요. 그래서 어 그래 무슨 아우디 막 그래서 뭐 뭔디 그래서 너 장가를 안 갈 거냐 그니까 그건 다음 생에 막 이러면서 어 아우디 열심히 끌고 다녀요. 그러더니 너 이렇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 정말 이모 돈은 쓰는 게 너무 쉬워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돈 쓰기가 쉽다니 누가 그랬어 어렵게 번 돈 안 쓴다고 펑펑 써 막 이러면서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뭐 아우디를 쓰, 뭐 외제차를 뭐 굴려서 좋다 나쁘다 뭐 비난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친구가 스스로한테 어디에다가 가장 포커싱을 하고 있냐면 여자를 꼬시는 데다가 온 정열을 쏟고 있어요. 왜냐면 애가 키가 작아요. 그 못생겼어요. 일단 눈은 300 아니고 어, 입술은 거의 이렇게 붉게 터 있고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어마어마한 장점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얘랑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면 어 그러고 이렇게 비킬 정도로 어, 대가리가 크다고 하죠.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 유시가 넌 너무 이뻐 막 이러면서 머리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 여성을 꼬셔야 된다는 그 나이 때 28, 7, 8, 9에 얼마나 꼬셔야 되겠어요. 모든 에너지와 자산을 거기에 총력을 다해요. 그래서 늘 뭐 살을 빼고 옷발이라도 해가지고 뭐 앙드레김 아저씨가 준 옷을 한여름에도 막 이렇게 막 벨벳을 입고 뭐 이게 브랜드니까 그리고 뭐 차라도 어떻게 해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맛집을 통틀어서 여자와 데이트할 때 절대로 같은 데를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좀 먹고 들어가지 않까요? 그리고 늘 웃겨주고 괜찮죠? 거기다 아우디야. 그래가지고 지금 명문대를 나온 모델급의 스튜어디스를 어 지금은 놀고 있대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냐 이랬는데 만나고 있어요. 성공한 거예요. 자기의 목표와 자산과 기반이 뭔지를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다음 생이라는 낙천성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그래요. 여자라도 잘 만나면 넌 튼 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돈을 삥을 뜯으러 줘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지금 현재 스스로한테 가장 욕망이 움직이는 거에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죠. 현실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내가 꼴리는 거에 목표를 세우세요. 10억 따위에 20억 따위에 부동산에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이거 막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집이 좋으세요? 아니요. 집이 좋아 미치겠어요? 그런 분들은 사야 돼요. 그런 분들 있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건물이 저를 불러요. 막 1층, 2층, 3층이 막 다른 보이스를 내고 뭐 얘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 막 전경이 펼쳐져 그 건물 사요. 그분은 너무 그 욕망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이쁜 게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뭐 말도 안 되는 건물이 막 사진으로 와요. 건물과 교감을 나누고 계시는 거죠. 뭐 사야지 어떻게 애인을 만나러 가듯이 갔는데 매일 사고 팔고를 해요. 자 그런데 아무 그것과 연관없고 부동산과 연관이 없는데 미래에 먹고 살 걸 생각해가지고 임대업을 해야 되니 부동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분이 욕망과 거기에 가 있지 않는데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세운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운이 좋으면 부동산을 못 갔습니다. 운이 나쁠 때 그 임대업자가 돼요. 그러면 월세를 받으러 다니면서 모욕감에 치욕을 떨며 살 수 있을 거예요. 편히 살 생각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월세 한 푼 받고 뭐 고쳐주는 거 안 고쳐주고 월세 내본 입장들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주인들 대단하죠? 어, 그거 뭐 하루 이틀 지나는 것까지는 되게 관대한 것 같지만 월세 석 달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들이?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게 그분이 열망하시던 게 아니라면 운 좋게 부동산을 구해도 그 짓을 오래 못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신에 맞는 자산과 기반이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욕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요. 5번 교황입니다. 히로판트라고 하죠. 자, 러닝. 여기 나오는 영어 너무 어렵진 않죠? 영어로 쓰면서 저도 힘들었는데 혹시 힘든 분이 계실까 하는데 최대한 쉬운 영어로 고른 거니까. 자, 러닝이 이게 배움이라는 건데 교환과 배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나에게 이 경험은 어떤 배움인가입니다. 자, 4번에서 나는 그 조카 얘기를 계속 할게요. 제가 이 특강한데 이모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조카 왔다 그러고 제가 일 배워라고 이럴 거잖아 막 이래가지고 찍힘을 당할까 봐 안 온다고 해서 결국에는 4번의 내 욕망에 근거한 자산과 기반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실천에 들어갑니다. 실천에 들어가는데 많은 활동성이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배우면서 들어가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4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조그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5번에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무언가 많은 손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겠죠. 근데 배우고 익힐 때 무엇도 같이 들어오죠? 고통과 경멸과 자괴감과 그런 것도 같이 들어와요. 가게를 열었는데 모든 손님이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고객은 70%가 진상입니다. 그리고 20%는 거의 블랙리스트예요. 나머지는 외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좋은 고객은 업자 입장에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저도 TJ 다니고 그럴 때 테이블 이렇게 가서 주문받고 하면은 옆에다가 씁니다. JS 진상 별표 5개. 그럼 거기 테이블에 아무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걸 가는 과정에 있어서 힘든 고난을 거치면서 얻는 경험을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게 요즘 파는 기업이나 일하는 데서 되게 이슈인데 저는 5번의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5번은 마음 아픈 이 5번의 시절일 때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배신 그리고 왕따 또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치만 잘 생각하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교황은 하늘의 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자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그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들이겠죠.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 타로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신도들 순수와 열정으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있는데 교황은 이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저 멀리 내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와 명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가겠죠. 자, 이 사람의 뒤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치상 뒤에서 칼을 꽂으면 뭐죠? 배신이죠. 위치 때문에 앞에서 찔렀으면 아닌데 그냥 뒤에 있어서 얘네들이 찔렀는데 배신이에요. 정말 그런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뒤에서 막 얘기하면 뭐죠? 뒷담화. 내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치상 뒤에서 얘기를 하니까 뒷담화예요. 그리고 뒤에서 막 무언가를 막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위치상 내가 모를 뿐이에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필요한 리더십은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직원들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가고자 하는 길에 가시라는 거죠. 버젓이 나는 직장 다니고 관두고 커피숍 내야지 그리고 4번에 차렸어요. 손님이 너무 진상이야. 직원들이 나를 막 짜증나게 해. 도와준다는 사람들은 다 날 배신했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처음 목표를 계속해서 생각해서 가셔야 돼요. 이 목표가 될 때까지 얘네들이 그러든 말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치이든 말든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는 배우는 거죠.
한 놈만 조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명분은 무조건 살린다. 난 이걸 견딘다라는 마음으로 관철해 나가셔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배움입니다. 어려움을 넘어서는 거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세상은 많은 단계의 시스템이 있구나. 그리고 계급이라는 게 있구나. 거기에마다 역할이 있구나. 그 역할이 이 사람들이 하는 계급에서 역할이지 사람 됨됨이도 아니고 나와의 인간관계도 아니라고 멀찍히 떼어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끌려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 목표에 내가 끌고 가야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nothing 아니면 all이라고 한 건요. 그냥 할 거만 하고 말 거 말라 이 의미가 아니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5번은 견디기 힘든 과정인데 저 뒤에 숭고한 나의 명분만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 카드가 5번이신 분 계신가요? 참고 견디고 나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배움을 주고 있는 거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배우려고 이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상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진상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은 뒤늦게 내 다 훌륭한 하나하나의 경험이고 하나하나의 기준들이 되는 거죠. 다시 안 보면 돼요. 그날까지 내가 더 숭고한 경지에 올라가실 거를 약속하는 게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배우는 것에 내가 어떤 개그지 같은 놈이 나한테 와서 난리를 쳐도 나는 과연 이 새끼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만 건져가세요. 아, 저렇게 지랄하면 안 이쁘구나. 그 정도만 배워가도 훌륭해요. 무엇이든 배워가시면 돼요.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아, 이 올해는 6번이신가요? 그럼 많은 사람을 만나시겠네요. 이제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 러버스. 모든 사람이 이 카드를 좋아해요.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카드들 중에서 특히 뭐 많은 건 아니지만 0번부터 21번까지에서 이 6번이 그 데빌과 함께 3명이 나오는 유일무이한 카드죠. 근데 이제 데빌보다는 이 러버스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 천사와 남녀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고 이름 자체가 러버스, 뭐 연인 이런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라는 것에 주체가 누구인지를 늘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릴레이션십인데 왜 오가 이렇게 됐을까? 릴레이션쇼가 아니고 오타죠. 피예요. 예.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죠. 일명 그 요즘 미팅이나 소개팅 이런 거 뭐 좋아하시나요? 남녀노소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거를 싫어할 분들은 없죠. 벙커에서 뭐 소개팅 뭐 이런 거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관심 되게 많아요. 심지어 지금 언제 그 소개팅 그 벙커 미팅이 있죠? 요번 주 언제? 이번 주 일요일에 있다고 하는데 여성분들 참여가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남성분들 이미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만 특히 6번이 올해 있으신 분 손 들어요. 가라고 안 할게. 6번이 있으신 분 아, 임신을 했구나. 어쨌건 예 임신한 분은 뭐 가셔도 되는데 갈 사람이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소개팅 관심 있으신 분은 일요일에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은 임신을 하셨죠. 새로운 관계 뱃속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릴레이션십을 모두 이성관계 일단 기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녀가 만났을 때 제일 먼저는 오로지 섹스예요. 뭐니 뭐니 해도 욕망. 우리는 욕망. 피지컬리 느끼는 욕망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단계가 러브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게 컴패션이에요. 연민.
이 단계까지 가야지 관계라는 게 지속이 돼요. 이 하위 단계를 가면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고 러브까지 가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까지 도움이 되지만 컴패션은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고 정말 관계를 맺는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즉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어떤 레벨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남녀관계로 해서 제가 하위 단계가 피지컬리 그런 욕망만 충족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고 동성, 가족, 형제, 동료 모든 관계에서도 하위 레벨이 존재해요. 이성에서 섹스면 동성에서는 자기만족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올라가는 자존심 게임. 그게 동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위 레벨이에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하위 레벨은 무한정 이기심이죠. 동료 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따지고 이 모든 하위 관계에서 그래서 가장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초적으로는 이 하위 레벨에서 움직이면 내가 쟤한테 하나라도 얻을 게 없으면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요. 무언가 내가 쟤보다 잘났다는 느낌, 얻어간다는 느낌, 무언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만 만족스러운 게 하위 레벨이라는 거죠. 이게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바닥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자초에서 고립으로 가는데 그 러브라는 단계, 컴패션까지도 안 가요. 러브라는 단계를 가기 위해서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고 항상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도 욕망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나랑 똑같이 변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욕망이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끊임없이 보는 게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을 꼬신다라고 하죠. 최초에 우리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액션이 뭔지 아세요? 뭐 빵긋빵긋 웃는다? 애들이 뭐 웃나요? 일단은 쳐 울지 배고프다고?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요. 나랑 닮았는데 죽이야 하겠어요? 내 얼굴을 똑 닮았어. 뭐 얼굴에 있는 점이 닮았던 듯. 그거 하나로 이 아이는 생존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부모와 같은 얼굴하고 나 죽일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밥 좀 주시지. 자, 결국에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필요한 지원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맺는 게 관계예요. 이미 설정된 부모 자식 관계이지만 각자의 모습으로 그 관계를 다시 재구성해요. 더 울어서 빠락빠락 얻어내려는 애도 있고 그냥 국으로 참고 있어서 얻어내는 애도 있고 그러다 못 먹는 애도 있고 그 최초의 관계를 맺는 거 저 사람을 꼬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 그 설정이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난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어떤 방식을 쓰지? 밥을 사나? 술을 사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웃나?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해주나? 아니면 그냥 도도하게 있나? 그 패턴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행동을 했었을 때마다 어떤 인간관계가 맺어졌고 결론이 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연애 얘기를 하자면 쉬워요. 저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번 만나는 남자마다 저를 때립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남자도 엄청 처맞고 사는 분들 많아요. 진짜 20여 년 동안 상담하면서 와 막 이런 일이 있나 막 어디 울 수도 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끔 그분들이 가시면 난 너무 다행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렇게까지는 안 맞고 살았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나는 정말 아직까지는 병신이 아니고 정말 안심이 될 정도로 너무 험한 꼴을 많이 당한 사람 분이 있는데. 신기했던 분이 있어요. 결혼을 세 번 한 여자였는데 만난 남자마다 게이였어요. 진짜 본인도 신기하고 나도 신기했어요. 저는 무슨 팔자죠?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성을 좋아하시는데
속이고 결혼을 해요. 요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또 만났는데 또 그래서 또 이혼했는데 또 결혼할 남자가 왠지 느낌 이상하대요. 자기 느낌이 틀린 것 같지 않대요. 두 번 정도 만났으면 골라도 그 사람인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분은? 그 저는 결국은 이분하고 살아 이런 성 정체성을 가진 분과 살아야 되나요? 그런 자가당착정이 그건 본인의 욕망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욕망은 남자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나는 이유는 이분은 남자 남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왜 맨날 자기를 때리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경험이 없어서 행복한 경험이 없어서 불행한 경험을 계속 익숙하게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맞은 애들은 티가 나요. 손을 올리면 딱 자기도 올립니다. 가드 쳐요. 근데 맞아본 적이 없는 애는 뭐지? 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맞은 애들은 이미 벌써 경계가 딱 들어가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패턴은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원하는 것 같지만 늘 경험하는 걸 따라가는 게 이성관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패턴이고 동성이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늘 엄마 아빠랑 이 말만 나오면 대판 싸우는 거 명절이면 맨날 싸우는 거 그냥 명절 이러구나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 말하면 이 말하고 이 말하면 이 말해서 결국에 맞죠. 코스를 꼭 밟아요. 하나라도 빼면 안 맞을 텐데 너 방 좀 치워. 내 방이네. 너 죽을래. 왜? 팍. 그렇게 매일 대본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늘 그 패턴을 밟아요. 다른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상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 체인지 엔딩이 뭐냐면요. 내가 계속 해왔던 이 결론이 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났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진행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종결이 돼서 내가 불행했다면 이 패턴, 즉 엔딩을 바꿔야 돼요. 미련을 갖지 마시고 아쉬움을 갖지 마시고 이게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시고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6번이 들어오셨을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특히나 6번이실 때 임신을 하신 산모라면은 이 아이와 최초의 관계에서 많은 관계 설정을 지을 수가 있을 텐데 엄마가 태그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애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내가 평소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떤 방식으로 만나왔고 결론을 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도 나한테 들어온 새로운 손님이거든요. 자식이 아니라. 즉 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체인징하고 이 엔딩을 바꿔서 나는 새로운 6번이 왔을 때 주기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6번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성장한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하위의 단계인지 중간의 러브인지 아니면 정말 컴패션까지 갔는지 이 1, 2, 3의 레벨대로 인생이 달라지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6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나머지가 지금 몇 개가 남았죠?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해서 막 날치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격이 좀 덤벙덤벙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이 무료라지만 그렇게 순풍순풍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시간을 당기는 것보다는 조금 늦추는 게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연장해서 해도 괜찮을지 먼저 좀 양해를 구할게요. 먼저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혹시나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시면 가셔도 되는데 여유가 되시면 제 21번까지는 결론은 내야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여기 벙커 내 양해도 안 구하고 지금 혼자 떠드는 거예요. 예, 뭐 밤은 제가 못 셉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 술 없이 밤 안 셉니다. 예. 그러진 맙시다. 저 수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괜찮으시면 조금 연장하시는 건 괜찮으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6번까지 하고 다음부터 7부터 2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